이번 여섯 번째 포인트, 컴퓨터 그래픽스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의 개념을 먼저 알아볼까요? 이 컴퓨터 그래픽스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도형이나 그림, 화상 등을 작성하고 만들어내는 이 작업과 일련의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 작업에서는 이 작업에 맞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 2D와 3D, 애니메이션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D라는 것은 2차원적인 작업을 말하죠. 주로 이 드로잉 작업과 페인팅 작업을 말합니다. 3D 작업은 뭐 여러분들이 맥스와 같은 어떤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차원적인 작업을 말합니다. 높이와 폭, 깊이의 이 세 가지 축으로 하는 좌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 3D에서는 입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 음영과 컬러, 재질감 등의 실제와 같이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4D라고 부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에 시간축을 더해서 움직이는 화면을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애니메이션의 시초는 바로 만화 영화에서 출발하였죠. 자, 현재는 여기에서 시간적인 어떤 시간축을 더해서 영화나 광고, 영상물 등에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특징이죠. 이 특징에는 장점과 단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점은 우선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표현이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불의 표현이라든지 물의 표현,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표현, 뭐 이런 것들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사실감을 부여할 수가 있죠. 또한 어떤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한 이 빛에 의한 컬러로 색채 표현이 다양합니다. 이처럼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하게 되면 미래 세계의 표현이나 혹은 과거 상상 속의 세상을 사실감 있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제작물의 형태와 컬러의 수정, 반복, 변형 등의 작업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죠. 또한 시간도 줄일 수가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되기 때문에 영구적인 어떤 보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단점으로는 디자이너의 도구로서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것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도구이기 때문에 창조성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지가 않습니다. 이 결국 이 컴퓨터 그래픽스도 디자이너의 어떤 감각과 머리와 손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자연적인 표현이나 기계의 어떤 순수함이 없게 되죠. 또 모니터 크기에 제한이 있고 큰 작업물을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모니터의 출력, 인쇄 컬러가 동일하지 않아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색일지라도 이 모니터에서 보는 색상과 출력했을 때의 색상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작업을 바로 캘리브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표현 단위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보의 표현 단위로 비트, 바이트, 워드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진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트는 이진수인 0과 1의 조합으로 흰색과 검정색 이 두 가지 색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비트는 정보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로 디지털 컴퓨터에서 최소 연산 단위를 말하게 됩니다. 바이트는 이 0과 1의 비트가 8개로 묶어진 단위를 말합니다. 이 영문과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8개의 비트가 필요하지만은
이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16개의 비트, 즉 2바이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워드는 이 컴퓨터에서 실제로 정보 처리가 되는 정보의 단위를 말합니다. 몇 개의 바이트를 묶어서 사용하는 이 워드는 컴퓨터의 CPU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워드의 수치는 컴퓨터의 CPU 작업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라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의 단어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필드는 레코드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데이터 처리의 최소 단위이고 하나 이상의 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레코드는 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단위로 하나 이상의 필드를 말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파일은 이 관련된 레코드를 모아 놓은 것으로 운영체제의 종류에 따라서 디렉토리나 폴더에 저장됩니다. 이 처리 속도와 기억 용량 단위는 비트,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순으로 표현되며 각 단위의 상승은 2제곱 단위로 상승하기 때문에 정확히 1024 단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아래 간단하게 이 처리 속도와 기억 용량 단위를 구분한 게 있는데요. 자, 가장 작은 건 1바이트 순부터 해서 이 페타바이트 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24 단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1킬로바이트는 1024바이트, 1메가는 1024킬로바이트, 1기가가 1024메가바이트,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가 되고 1페타바이트는 1024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자, 컬러 시스템입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에서 기본적으로 사용 시스템은 RGB 방식입니다. 이 RGB 방식이라는 것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과 녹색, 이 파랑의 전자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MYK 모드로 변경해서 사용해야 되죠. 이 컬러 모드의 작업 속도와 색 표현 영역 크기는 랩, RGB, CMYK의 순서입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의 좌표계는 이 직교 좌표계는 각축의 교차점을 원점 X, Y, Z라고 하며 이 원점의 좌표는 모두 0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 좌표계에 나타난 점은 원점으로부터 X, Y, Z의 값으로 표현하며 정확한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2차원 공간에서는 X, Y축의 수직축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사용하며 3차원에서는 X, Y, Z의 수직 평면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사용해서 좌표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극좌표계는 임의의 한 점 위치를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각도의 크기에 따라서 정하는 좌표계를 말합니다.